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마법의 꿀잠 주문을 외워주면 이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엄마도 꿀잠, 꿀꿀꿀. 오늘은 안데르센 원작 떼올비 출판사에서 나온 사칠세가 보는 세계 명작으로 들어볼게요. 눈의 여왕. 하늘나라에 장난을 무척 좋아하는 악마들이 살고 있었어요. 악마들은 예쁜 사람도 못생겨 보이게 하고 좋은 일도 나쁘게 보이게 하는 마법 거울을 만들었지요. 야호! 드디어 성공이다! 성공이다! 신이 난 악마들은 춤을 추며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거울을 깨뜨리고 말았답니다. 쨍그랑! 깨진 거울 조각들은 바람에 실려 하늘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람에 실려 날아온 거울 조각 하나가 마당에서 장미꽃을 보고 있던 카이 눈에 들어갔어요. 눈을 비비던 카이는 갑자기 장미꽃을 꺾더니 함께 있던 게르다에게 말했어요. 흥, 이건 벌레 먹은 장미야. 그리고 게르다, 너도 참 못생겼구나. 늘 게르다에게 친절했던 카이는 그날부터 점점 심술쟁이로 변해갔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도 지나 어느새 겨울이 왔어요. 먼 북쪽에서 불어온 겨울바람은 눈보라를 몰아왔어요. 두터운 곰 가죽옷을 입은 눈의 여왕도 함께 데려왔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눈의 여왕이 카이를 보고 말했어요. 귀여운 아이로구나. 이리 오렴. 썰매를 타고 놀던 카이는 신비로움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눈의 여왕을 따라갔지요. 눈의 여왕은 카이를 자신이 사는 성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온통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춥고 쓸쓸한 곳이었지요. 눈의 여왕은 카이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카이는 가족도 게르다도 모두 잊어버렸답니다. 여왕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세요. 카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눈의 여왕 생각뿐이었지요. 카이는 강물에 빠져 죽은 게 틀림없어.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카이가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니야, 카이는 분명히 살아있을 거야. 게르다는 카이를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어쩌면 저 강물이 나를 카이에게 데려다 줄지도 몰라. 게르다는 강가에 있는 배에 올라타고 무작정 길을 떠났지요. 강물을 따라 흘러가던 게르다는 넓은 꽃밭에 이르렀어요. 어여쁜 꽃들아, 혹시 내 친구 카이를 보았니?
국화도 수선화도 백합도 모두 보지 못했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꽃들이 말했어요. 카이는 아마 죽었을 거야. 이제 우리와 함께 살자꾸나. 아니야, 카이는 죽지 않았어. 내가 꼭 카이를 찾아내고 말 거야. 게르다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깍, 깍, 깍. 까마귀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 있었어요. 까마귀야, 혹시 내 친구 카이를 보았니? 넌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니까 카이를 볼 수 있었을 거야. 카이는 갈색 머리카락에 눈이 반짝이는 아이란다. 그러자 까마귀가 대답했어요. 까까, 혹시 그 아이가 카이일지도 모르겠구나. 까까. 정말 카이를 보았니? 지금 어디에 있어? 까까, 어느 날 똑똑한 공주님이 사는 성에 신랑감이 찾아왔어. 그 아이는 네가 말한 것처럼 머리카락이 갈색이고 눈이 반짝거렸지. 아마도 그 아이가 네가 찾는 카이가 맞을 거야. 까까. 그래, 카이가 틀림없어.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 하지만 그 아이는 카이가 아니었어요. 실망한 게르다는 힘없이 돌아섰지요. 게르다는 어두운 숲속을 지나다 산적을 만났어요. 그러나 산적은 친구를 찾아 헤매는 게르다를 가엽게 생각해서 물건을 빼앗지는 않았어요. 아저씨, 혹시 내 친구 카이를 보셨나요? 아, 그 아이라면 눈의 여왕이 데려갔을 거야. 그곳은 아주 멀고 추우니 이 사슴을 타고 가렴. 산적은 커다란 사슴 한 마리와 털옷을 건네주었지요. 게르다는 사슴을 타고 북쪽으로 떠났어요. 마침내 눈의 나라에 이르렀지요. 혹시 내 친구 카이를 보셨나요? 게르다는 눈의 나라에서 만난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저기가 바로 눈의 여왕이 사는 성이란다. 저곳에 가면 네가 찾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게르다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어요. 성은 온통 투명한 얼음과 흰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게르다는 그곳에서 꿈에 그리던 카이를 만났지요. 카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널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아니? 게르다는 카이에게 뛰어가며 말했어요. 그러나 카이는 게르다를 알아보지 못한 채 얼음 조각 맞추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요. 카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게르다는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렸어요. 카이, 왜 나를 못 알아보는 거니? 이제는 내 얼굴도 잊어버린 거야. 게르다는 카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러다 게르다의 눈물방울이 카이의 눈으로 뚝 떨어졌지요. 그때였어요. 카이 눈 속에 박힌 악마의 거울 조각이 눈물에 씻겨 쑥 빠져나왔어요. 게르다, 여긴 어디야? 우리가 왜 이곳에 있지?
카이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게르다는 카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지요. 둘은 무척 반가워서 팔짝팔짝 뛰었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 카이와 게르다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키 큰 어른으로 훌쩍 자라 있었거든요. 카이와 게르다는 어른이 되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고 거울처럼 맑고 깨끗했지요. 카이와 게르다는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답니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아, 그렇구나. 오늘은 겨울이 오면 항상 재미있게 듣는 동화 눈의 여왕을 들어봤어요. 이제 조용조용 자장가를 들으면서 코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힘드셨지요?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오늘 따뜻하게 입으시고 외출하셨나요? 엄마 아빠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어려울 때가 많으시지요. 그래도 아가들이 어린 지금이 둘도 없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행복한 생각만 많이 하세요. 응원합니다. 내일은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도 잘 하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이제 따뜻하게 이불 잘 덮으시고 오늘 밤도 푹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오늘 밤도 코 잘 자고 이모는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